오늘의 위스키 분화하벤 12년 숙성 46.3% 700ml 가격 약 8만원에서 10만원대 아일라섬의 대표적인 위스키들을 생각해보면 피트함이 대체적으로 강력한데요.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라가블린, 라프로익, 아드백, 포트앨런, 쿠릴라, 분화하벤, 보모어 뭐 키로만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렇다보니 아일라섬 위스키 하면은 아우 난 피트는 너무 싫어요 하며 진저리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요. 이 분화하벤 중에서는 피트를 따로 처리하지 않은 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그렇다고 피트가 없냐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분화하벤에서 나오는 독병이나 뭐 다양한 술들 한정판들 먹다보면은 피트함이 제법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확실히 그런 점들을 보면은 피트라는 게 어떤 피트 처리 했냐 안 했냐 보다 어떤 물이나 환경, 뭐 바닷바람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이 분화하벤 12 최근에 데일리샷에서 한 8만원대에 판매되었었는데요. 그 전에도 이마트 등지에서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판매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냉각 여과도 하지 않았고 내추럴 컬러입니다. 심지어 12년 숙성인데 알코올 도수가 46.3%입니다 좋은 건 다 갖췄는데 의외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맛이 없나? 분화하벤 12를 제가 딱 마시고 느끼는 감정은요, 피트 위스키나 아일라 위스키들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그 딱 먹어보면 아 이거 피트 위스키 같은 그런 맛인데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분화하벤도 딱 먹으면 어 이거 아일라 계열인데 그러면서 피트를 기다리는데 피트가 안 옵니다. 선장님이 피트를 들고 도망친 느낌? 아무튼 그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겠네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